귀엽다. 빠이빠이, 홍시 빠이빠이. 갔다 올게. 가자. 어떻게 나가야지? 어떻게? 아, 홍시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아, 저 진짜 네. 궁금해요. 혼자 어떻게 할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항상 이런 거. 혼자 있을 때 개들의 행동. 진짜 궁금했거든요. 어? 아, 갑자기 왜 지죠? 아이고. 나가고 싶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홍시 나중에 저 열어요. 어머, 그러겠다. 실제로 대형견들 저 열고 나가서 없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락 걸어놔야 돼요. 약간 아직 혼자 있는 거를 연습 안 해본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지금 연습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좀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리불안으로. 아, 음식물 쓰레기 위험한데. 아주 위험하죠. 지혜가 계속 그래도 조잘조잘거리다가 너무 혼자 있으니까. 슬퍼. 설마. 충격적이다. 강아지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사람이랑 똑같아요.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좋아해요. 네. 근데 락앤락통에 계속 두면 흐르지 않는 물들은 점점 이제 네. 따뜻해지고 맛도 없어져요. 우유물이 이렇게 둥둥 좀 뜨고 이러죠. 네. 네. 홍시 입장에서는 저게 훨씬 더 신선하고 시원한 물이에요. 그렇겠네요. 자, 사기 그릇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주 바뀌어요. 네. 시원해요. 그리고 홍시 락앤락통이면 홍시한테 좀 작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홍시 머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딱 맞죠? 화장실 거기가 딱 맞아요. 맞아. 사이즈가. 왜냐면 그 옆에 있는 물그릇은 너무 적으니까 내가 봐도 먹기 편한 거는 화장실일 것 같아요. 저 왜냐면 일부러 조그만 물그릇에 다 해준 게 너무 큰 데다 해주면 물을 받아놓고 하면 좀 약간 아무래도 비위생적일 수 있어서 조그만 거에다 하면은 되게 자주자주 갈아줄 수 있잖아요. 큰 거를 자주자주 갈아줘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